답형으로 대화를 하지 않죠. 다른 쌤하고 대화를 할 때는 자세하게 자기의 생각과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. 그리고 표정도 집에 있을 때와는 좀 다르고. 근데 얘가 가장 큰 문제를 겪는 곳은 집이고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엄마, 아빠예요. 큰 걱정이잖아요. 근데 우리한테는 아직 희망이 보여요. 왜냐하면 우리 금쪽이가 아직은 엄마, 아빠 이외에 다른 사람하고는 잘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걸 희망이라고 일단 봅니다. 그런데 유독 집에서 엄마, 아빠하고 있을 때 두드러지잖아요. 얘는 왜 그럴까요? 밖에서는 잘 지내는데. 아무래도 밖에 나가면 친구들도 그렇고 자기 편 대주는 사람도 많고 의견도 들어주고 뭐 수긍해주고 같이 익하는데 집에는 들어올 때마다 엄마 아빠 따라다니면서 잔소리 그 밖에 없는 거예요. 그게 자꾸 쌓이는 것 같아요. 아무 나이가 그런 것 같아요. 제 생각은 그래요. 근데 이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요, 아이들이 가출을 할 때 가출을 하는 원인 그중에 1위가 뭔지 아세요? 그거는 집이, 아무래도 집이 아까 이 친구들 집에 있기 싫다고 뭔가 엄마 아빠와 아니면 형제 관계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네네 61%가요 부모와 한 집에 있는 게 싫어서요. 그게 그거 같아. 그러면 부모와 갈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. 그럼 갈등이 생긴다라는 건 꼭 한쪽의 문제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아이의 가출 문제는 이 부모를 포함한 가족 전체를 한 단위로 보고 이 문제를 다루어야지 아이 가출만의 문제로 딱 떼서 보면 좋아지지 않아요. 네, 그래서 가출하는 아이들은 가족 치료를 권해요. 가족의 모두가 와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고 원인을 찾아보자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 금쪽이도 이 가족 전체를 하나의 유닛으로 보고 앞으로 모든 노력과 모든 변화도 같이 해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. 네. 자, 오 박사님께서 핵심을 짚어주셨네요. 제일 큰 원인은 부모와의 갈등 문제라고 하셨는데 자, 그렇다면 우리 금쪽이에게는 집과 부모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다음 일상을 좀 함께 지켜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. 어디 가려고? 애들 만나러. 애들 만나러 어디로 가는데? 몇 시에 올 건데? 늦게? 거의 엄마를 뭐 무시한 느낌도 흔들어 버린다. 흔들어. 채연이 보고 싶어. 안 된다면 아까 그래 휴대폰 받아 애야 이거 야, 놀이터에서 노는 거 보니까 그래. 재미 막상 갈 데도 없어 아이고야 아니 전생에 내가 뭐 잘못했는데 하는 집 보고 봐봐 정상이야 지극히 얘 상처 왜 그랬어? 이거? 응 스트레스 받아서 긁었어 여기도 그래 보여줄까 여기? 아, 너무 심한데? 또 뭘 또 때노? 다시 말 하잖아 엄마가. 오. 아. 왜 스트레스 받았어? 그냥 엄마 아빠 때문에. 엄마가? 트러블 쌓이니까. 아 뭐가 있긴 있구 트러블 쌓였다고? 너네도 옛날에 알다시피 들어 살잖아, 너네도. 그 엄마한테 맞았다라든지 내 입장에서는 그냥 학대 비슷한 거 그런 걸 받아왔고 지속적으로. 학대를 받은다고요? 학대 비슷한 거 그런 걸 받아왔고 지속적으로. 온몸에 멍이 될 정도로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그냥 여기까지 그냥 뺨도 맞아가지고 두 번째인데 이번째가 이번이 턱이 그때 돌아간 적도 있고 턱이 돌아갈 정도로